야, 너 왜 여기서 혼자 숙제하냐? 내 맘이다. 너 저때 이모 숙제한 거 있지? 그거 좀 빌려주라. 뭐? 그걸 왜? 거기 큰 이모 사진 있었지? 그거 좀 보여주라. 뭐 하려고 그 사진을? 아무튼 좀 줘봐. 응? 알았지? 그렇게는 못하겠다. 이 배신자야. 왜 이렇게 안 오지? 곧 오겠지 뭐. 30분이나 지났는데. 그 남자가 흔쾌히 나온댔어? 그건 왜? 둘이 사귄 지 얼마 안 됐잖아. 그럼 식구들 보는 거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. 아, 난 소개해주고 싶어서. 다들 그런 거 아닌가? 그렇긴 한데 우선 두 사람 더 연애해봐. 그래도 되잖아. 저, 이내야. 응? 어차피 너도 알아야 되니까 말할게. 뭘? 나 며칠 뒤에 독일로 떠나. 뭐라고? 그게 무슨 소리야? 데스크. 우리 못년이 뭐해? 내가 왜 못년이야? 아유, 못년이지? 응? 이렇게 미운데 못년이 아니면 뭐야? 뭐야? 짜잔. 먹어봐. 지금 마켓이 뜨겁다. 응? 배 안 고파. 아까 밥 먹었어. 그래? 그럼 뭐 갖고 가지 뭐. 엄마. 자, 먹어봐. 뜨거워. 진짜 맛있다. 엄마 요리는 진짜 이거야 이거. 아이고, 뭐 딴 건 별론가 보지? 별로야 뭐. 맨날 바쁘기만 하고. 엄마 미워. 아이고, 우린 지윤이는 이래서 이쁘더라. 응? 한이도 금세 풀려고. 아프지도 않고. 엄마는 안 아프고 씩씩하게 잘 크는 게 제일 이뻐. 보약해주기 싫으니까. 아이고, 어떻게 알았어? 들켰네? 엄마도 이거 먹어. 아예 됐어. 아, 저 지호는? 우리끼리 먹지 뭐. 먹어. 네. 지호야! 지호야! 왜 그러니? 우리 꼭 이렇게 살아야 돼? 그게 무슨 말이야? 인수 언니 독일 간대. 언니는 알고 있었지? 가게 그냥 놔둘 거야? 인수 언니 가든 말든 우린 그냥 보고 있어야 돼? 이냐, 나 그래 아무 말도 안 할게. 언니도 안 하는데 내가 뭐하러 나서. 동생인 주제에 내가 뭐하러 언니들 일에 끼어들어. 그렇지? 왜 그렇게 말해? 나 하고 싶은 말 다 못해. 큰 언니한테도 작은 언니한테도 내가 안 해도 속상한 일 많겠지. 그래서 안 하고 참고 있는 거라고. 근데 왜 이래야 돼? 딸랑 세자매뿐인데 우리 왜 이렇게 살아야 돼? 천지간에 나 혼자라도 이렇게 외롭진 않을 거야. 요즘처럼 이렇게 기막히진 않을 거라고. 여보,
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. 맞아요. 저녁은 먹고 수술한 거야? 나 오빠랑 할 얘기도 없어. 그럼 나가자. 내가 집으로 바래다 줄게. 아니, 나 아직 인도 남았어. 그래? 그래 좀 앉아. 나 피곤해 보인다. 나한테 아직도 할 얘기 남았어? 이지야, 네가 알다시피 나 잘난 놈도 나 멋진 놈도 아니다. 하지만 나 너한테 진짜 멋진 놈 되고 싶었어. 그래서 이 악물고 살았다. 너한테 부끄러운 놈 되기 싫어서. 너한테 나 아직도 많이 모자라. 하지만 오빠,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너, 송인수, 너만을 사랑한다. 이걸로 나 받아주면 안 되겠니? 우리 결혼하자, 인수야.